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서 항상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늘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눈을 우리를 향해서 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마치 나를 버려둔 줄 알았어요. 주님은 나를 외면하셨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너에게서 눈을 돌린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너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요.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늘 들으신다는 것, 나를 늘 보고 계시다는 것,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떤 문자만 있으면 주님은 나를 버리셨나? 주님은 나를 외면하셨나? 주님은 나에겐 관심이 없으신가? 누구에게는 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나한테는 아닌가 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부르고 부르고 안다고 말을 하지만 그거를 아는 자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도 없고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능히 이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은 우리를 택했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부터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스가랴서 1장 6절을 보시겠어요. 스가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스가랴서 1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그 말과 법도들을 주께서 다 행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너에게 주어진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너 하나님 주를 경외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 땅을 일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드디어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동서 사방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그 땅은 이미 헷 족속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아브라함 것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75세에 줬는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냐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낳을 수 없을 때 낳게 하신 거예요. 약속은 분명히 성취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기다린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시행착오도 하고 그 땅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이 나왔어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나는 아들이 없으니 내 종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네 아들. 이어야 돼.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제 이스마엘에게 주겠구나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가 내시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율법으로 열심으로 노력을 했을 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했고 이삭을 통해서만 된다는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도 자기의 육체의 노력과 열심으로 또는 사라도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걸 다 제거되어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잉태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뭔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깨달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복을 받아서 창대해지고 번성해지고 쫙 풀리냐 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이삭은 자기를 번제단에 드려야 됐어. 모리아산에 드려야 됐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드려야 되는 거. 일을 행할 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드려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삭은 내 씨라고 말한 그분이라는 거, 그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숫양이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짐승을 드리는 것이 구약에 계속되어져서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 나서 계속 짐승을 드려서 피를 흘려야지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 이스라엘에게 준 할례예요. 그 할례가 양피가 비어지는 거고 그 피로 낳은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나아진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는 거죠.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 낳은 자녀, 약속으로 나온 자녀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할례와 같은 할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할례를 십자가에 진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할례를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골로새 2장 11절에 말하는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우리는 육적인 모든 소욕들을 벗어버리는 할례. 로마서 2장의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율법이 아니라 복음.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복음이 되려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육적인 생각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나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오늘 스가랴서 1장 6절에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 심령이 얼마나 정결한 심령이 되어지느냐의 기간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은 그들이 이미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또 똑같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 거, 이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이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영접을 하였어도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바벨론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입고 얼마만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리오 왕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권세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8절에 보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들을 표현하고 있는 건 계시록 6장에도 나와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말들이 나와요. 왜 이 스가랴에도 말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말이 나오냐? 이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다리오 왕 때에 이것을 본 거는 즉 바벨론에 무너질 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을 다른 왕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데 말로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주로 돌아보고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전쟁이 없는 거예요. 평안하고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안전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편안하다 할 때 뭐가 온다 그랬죠? 재난이 호련히 임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이 이미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은 그 모든 일을 다 준비시킨 거예요. 돌아와서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니까 스가랴서 1장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근데 이 말이 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부르짖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주님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겠나이까 순교받은 자들이 수가 찰 때까지 그 일을 허락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스가랴서에 언제까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한 것처럼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있고 그 안에서 순교자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때는 정해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고 그 정하신 대로 일을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죠.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비록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를 낳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을 때는 100세였고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될수록 아무것도 되지 않냐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힘들기만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손들 때 그들이 언제까지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이 회개하면서 언제까지니까 부르짖을 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 70년을 70년 지냈구나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히브리식 개념으로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실 때가 7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도 70일에 모든 일이 끝나요. 근데 여기도 바벨론이 무너진 게 70년이었어요. 년, 일에 일 그런 것들이 어떤 기간을 말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이 앞에 숫자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7이나 70이나 7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70년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심판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루었는지를 스가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준비 끝. 그걸 보여준 게 말이에요. 말이 다 나가는 거예요. 말이 나가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야곱의 분깃과 세상에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을 하는 자와 이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게 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에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끝이 났어요. 그 앞에 흑암이 있었어요. 그 흑암이 있고 장자의 죽음이 있었을 때에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흑암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 땅에 주어지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연합되어지는 죽음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구원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심령이 답답하죠. 그럼 암흑이지.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도 이들은 암흑이에요. 그 암흑 속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질 않은 게 그 400년 암흑 시대 때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길을 내셨어요. 백길을 내셨고 도로길을 내셨고 빠른 시간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바울을 세우셔서 복음이 유럽에 아시아에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도록 400년 이스라엘의 암흑기 속에서 이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암흑시대예요.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입니다. 칠흑같이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우리 밤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아침이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늘 그 밤 속에서 아침을 기다리는 심령이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라고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와도 내가 반드시 일한다는 걸 믿고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죽고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내 생각이 자꾸 나를 움직이는데 이게 다 영적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다니면서 영적으로 이기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거짓 속임수에 속아서 넘어지고 넘어지고 전쟁에 패하고 패하고 패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넘어지는 건 전쟁에 패한 거예요. 고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거죽을 보면 고요한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서는 전쟁이 있어요. 많은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쟁이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승리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부르짖느냐. 주님 언제까지 참으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지만 보니까 벌써 70년이 됐더라. 스가랴서 1장 16절 말씀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미 불쌍히 여기셨대요. 주님이 우리를 이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 이미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 집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겠대요. 지금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졌어요. 무너져 있어요. 어느 부분은 세워져 있고 어느 부분은 무너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신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언제 먹줄 쳐요? 집 지을 때 이 먹줄을 다 치죠. 어디에 뭐를 하고 어디에 뭘 세우려고 먹줄을 다 치고 그 먹줄을 놓은 다음에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먹줄을 친 것이 계시록 7장에 인을 치는 거로 나오고 있어요. 사방에 바람을 불어서 재난을 이제 시작하려는 천사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데 동서남북에 그때 한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인을 칠 때까지 아직은 불지 말아라. 재난이 아직 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심령 속에 온전한 인을 치시기 위해서예요. 내 심령 속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70년이 되면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짐과 동시에 양면성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고 바벨론에게는 심판이 있고. 그래서 그 심판의 얘기가 계시록 6장에 쭉 나오고 나서 12절로부터 그 여섯째 인을 뗄 때 6은 이 세상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 여섯째 인을 떼는 때냐 일곱째 인을 떼는 때냐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목줄을 쳐서 하나님이 뭔가를 건축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야곱의 분깃을 받을 자들은 말씀으로 깨어서 제대로 세워지게끔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대로 버려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목줄 친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이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목줄 쳐세요. 그러고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이제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계시록 6장 17절을 보면 이 재난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할 만큼 아무도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때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하신 말씀을 했을 때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주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를 경외해야 돼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복합니다. 천하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 말하죠. 범사에 다 때가 있고 심는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심기 전에 또 흑암의 때가 있었고 그렇지만 반드시 거두는 추수의 때도 있는데 우리 어저께 나눴죠. 추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타작 마당의 일이 있다. 그 타작 마당의 일이 심판 때와 같다. 그러니까 추수와 심판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때 조용한 때 있다고 그냥 안일한 게 아니라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사셔야 합니다. 깨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홀연히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임하셨을 때 내가 쭉정이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알곡은 생명이 안에 차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명을 받아서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꽉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그냥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아름답게 거둬들이기 위해서 농부가 벼를 심을 때는 아름다운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예요. 열매 맺는 나무를 심을 때는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요새 추수 전에는 잘 자라라고 성장 촉진제를 준다 그래요. 주님이 성장 촉진제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는데 이걸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농부가 원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건 아름다운 결실인데 이 아름다운 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결실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결실. 육체의 내가 맞아준 어떤 내 모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그 모습이 주를 경외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래서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가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영원히 살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측량할 수가 없고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영원한 세계죠. 내가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내 생각대로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겁니다.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대신에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 뜻에 맡겨야 돼요. 주권의 신앙을 잘못 오해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주님이 내가 혹 잘못 가도 주권의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서 회개케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래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없지만 사람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원하는 정욕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노는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권의 신앙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 혼 이게 다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되니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니까 영과 혼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뚫고 나와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앞에 아멘 받고 회개해야 이게 뚫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내 심령이 쪼개져야 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 사이에 막이 막혀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 지성소에 그 휘장을 찢었어도 내 생각이 아직도 있으면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찢어져야 혼이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때의 성령님이 내 육체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함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 온전히 보존돼서 하나님 앞에 홀연히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영과 혼 사이에 이 막힌 막이 찢어져야 되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다 이 말이죠.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주님 말씀 앞에 열심히 나를 비추어 보고 회개함으로 찢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찢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많이 받죠. 그런 거 하라고 성경 공부 해주는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변화된다고 생각하냐? 안 되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덜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구나. 일생의 모든 것들, 삶의 모든 것들이 나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어졌다라는 거. 이 말씀이 신명기 10장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줬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거긴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바꿔서 말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섬기는 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함으로 여겨졌다. 그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대로 믿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함을 받은 건데 그것은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주님이 정한 법에 내가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 약속을 의심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방법 거기다 감히 시키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을 해요. 주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려니까 여러분 사이에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셔야 돼요. 피차에 서로 복종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럴 때 내가 기도해보니까 맞아. 그래서 그가 말한 말에 복종하게 되죠. 제가 말했을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저 목사의 말인지 분명히 신뢰가 가면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복종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공동체 안에 운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복종하는 거죠. 우리 피차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안 살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20절에서부터 21절을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려요. 자꾸 내가 주인이 돼.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도 예수님이고 나를 키우신 이도 예수님이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 옆에 두신 일도 예수님이에요. 거기다가 불평불만 할 필요 없고 무조건 순종하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역을 시키시는 이도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난 저거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부엌에서 설거지 열심히 하는 일 준 거 가치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세요. 봉사를 하게 하시는 일도 그 봉사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높은 수준에 있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 제일 먼저 봉사하는데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긴다 하시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은사가 확장이 되어지고 일이 확장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예수님은 내 머리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얘기는 우리 몸이 머리에서 다 지시를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시를 누구만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그 안 받는 사람은 몸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지시를 똑같이 받읍시다. 그러면 거기에 의견의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의견의 분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당파싸움에 아주 쩔어와서 지금도 정치인들 얼마나 당파싸움을 해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누구 파야 그거 하면 안 돼요. 교회 치리자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다 치리하시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자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 움직여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요. 마치 내가 감동받은 것처럼 기도 중에 그 마음이 와요. 이게 속이어요. 방언통변? 되는 사람도 방언통변 된다 그러는데 그 방언통변 될 때도 자기 생각이 통변이 되는 게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방언통변의 은사를 사모해서 기도하셔야 되지만 방언 못하시는 분 방언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주세요. 또 방언통변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방언통변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 통변을 주는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잠깐 딴 생각하면 내 생각이 들어와서 통변이 다른 게 되어져요. 혼의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방언하면서도 혼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는데 이걸 방언 통변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같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방언을 할 때는 통변을 하고 싶으시면 이 혼의 기도를 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영으로 잡혀서 영의 기도를 하면서 이 영의 기도가 통변이 되어질 만큼 집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방언할 때 집중하시라 이런 말을 하는 거 그 이유인 거예요. 오늘 이스가랴를 보니까 그 때를 이루어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통해서 살펴본 건 나는 무슨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어요. 그들이 범죄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신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율법을 지키는 일을 잘 했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무엘상 15장에 22절에 있는 말씀 중요한 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순종인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했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에 단 하나의 길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 심령에서도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가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 지시하면 순종하면 안 돼요. 영으로 그만큼 깨어있어서 목사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 합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 되십시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그렇게 돼요. 물어보면 바로 답하세요. 뭐든지 물어보면 되거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해라. 금방 가르쳐주세요.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이 영으로 열려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기도가 육으로 기도를 하면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다가 안 되거든. 몇 시간씩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나누어 볼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주신 거예요. 신명기 6장에 1절로부터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가르쳐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들과 손자와 자자 손손에 이거를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를 경외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는 자가 됐으면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죄가 쌓일 때까지도 내버려 두셔요. 죄가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내버려 두니까 주님이 괜찮네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벌거벗게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바로 회개하시는 게 중요해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도 똑같은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벌거벗겨져요. 드러나요. 절대로 철저하게 죄를 지면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주님이 나타내고 싶은 건 유일한 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나타내기를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신 이유예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은 왜 택하셔서 이 은혜를 주시나? 바로 나에게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주라는 걸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도 아, 저가 믿는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참 구원이구나 해서 그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인 걸 나타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니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을까요? 당연히 들어주죠. 구원의 하나님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 부족하다고 쭈그러들지 마시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택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시옵소서. 매 순간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부족해서 모르겠으면 지혜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또 묻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자가 되어지시면 되는 거예요. 전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저 바보 되게 만드셨다고. 예수님 없으면 설교 한 편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채우시고 하늘의 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해요. 그리고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맡긴 일을 충성만 다하면 돼요. 한 가지 맡기면 그것만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 하늘에 가서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 가지 맡으면 열 가지를 해야 돼. 한 가지 맡으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도 그분이 직접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싸움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내가 싸우려고 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싸우려고 들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만 하시면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을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 구원주라는 거 이거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내가 살아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내 삶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 구해야 되겠죠.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되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어지도록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구원을 나타내고 그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거를 주기도문 안에 말한 거예요. 주기도문이 굉장한 영성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바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나타내는 일인 거예요. 그걸 나타내고 싶으셔요. 그게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난 열심히 구원만 받으면 돼. 구원만 받으려니까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심치 말고 기도할 때 의심치 말라고 하는 거 두 마음을 품은 거.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받을 거를 기대치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의심 없이 구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 먹고 나 잘 쓰고 형통하고 싶어서 물질을 구하면 욕심대로 구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셔서 주님이 물질을 위해서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어서 그 물질을 내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감동하시면 그 사람은 그 물질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나는 그쪽으로 쓰고자 하는 게 아닌데 계속 물질 주세요. 어떤 분이 돈 많이 주세요. 선교하는데 쓰게.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전 기도응답 잘못 받았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중요한 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서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만들어서 같이 섬기고 절을 했기 때문에 벌써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다른 신들의 가르침을 받지도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교육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갖다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기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가증한 것을 하나도 내 안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티끌도 그것을 기대하는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하나님 안에서 기업으로 택하신 받은 장가를 이후에 알게 됐지만 사실상 저는 믿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내게 임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나를 굉장히 많이 지배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들이 하지 않았어도 뭔가 받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차이를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덜 사랑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을 부모들이 잘 믿었으면 전쟁을 그들은 치루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자손들은 전쟁을 덜 치러요. 그러니까 조금 수월함이 있어요. 근데 저같이 처음 믿는 사람은 이 전쟁을 처음 치르는 거잖아요.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그 악한 영들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거를 빼앗기게 되니까 3, 4대의 저주가 이루는 걸 계속 3, 4대를 얘네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네 것으로 사야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 아담이 범죄하면서 아담은 누구의 것이 됐어요? 마귀의 것 됐어요. 죄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은 다 마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땅인 거예요. 마귀 기업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뺏기게 생겼거든. 예수님께 가만두겠어요? 안 뺏기려고 흔들어서 어떡하든지 예수 못 믿게 하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사람이니까 너무나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해. 그래서 이 첫 때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들어. 어떤 전쟁이 있었느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속임수가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 이런 거예요.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요. 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지니까 거절감의 상처는 뭐가 따라오냐 하면 외로움이 따라와요. 버려졌다라는 것 때문에 늘 외로워. 외로워서 친구가 없으면 안 돼. 누군가를 굉장히 의지하고 내 옆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대치도 아주 커요. 그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또 친해지면 뭐예요? 거절감을 또 겪는 거예요. 실망? 그게 크니까 어떤 일이냐? 시기 질투가 아주 충천해져요. 제가 자라나는 동안에 그런 감정들이 왜 있었는지를 사역자가 돼서 알고 나니까 하나하나 이걸 깨달은 걸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들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왜 이런 걸 경험을 시켰는지를 몰랐어요. 이걸 경험을 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런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들도 거기서 나오게 하려니 제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아주 인생살이를 고달프게 베레벌 걸 다 경험을 시키셨어요. 거절감의 영 오니까 그 다음에 외로워. 너무 외로운 외로움의 영이 찾아오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외롭다 보니까 두려워요. 모든 걸 하는 게 두려워.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고 두려우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외적인 거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외적인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완벽주의자가 돼요. 모든 일에 확실하게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어떤 특성이 나타나고 성품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이 다 자리 잡는 거예요. 거절감의 영, 외로움의 영, 완벽주의의 영, 두려움의 영, 거기다가 또 하나 이러다가 좌절이 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울의 영. 우울의 영이 와서 고등학교 때 맨날 자살 생각만 했어요. 우울의 영 뭐가 찾아와요? 죽음의 영. 그리고 한 번 한순간에 우울이 찾아오면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다 싫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포자기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게 하는 거. 이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자포자기의 영, 고립의 영. 반대로 어떤 성품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움츠러들어서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더 만나서 막
막 사람들하고 떠들고 즐기고 그냥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서 자기 거 막 퍼주면서 나를 좋아하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거 다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통되는 거 있어요?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부모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요? 음란의 영이 있어요. 두려움, 자포자기의 영이 찾아오면서 무기력증의 영이 와요. 이 무기력증의 영이 자리를 잡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얘기는 제가 겪었던 걸 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가 보다. 난 우리 남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이 사람 만나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것 같아.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나 사랑해주는 거면 끝.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는데 이게 이런 영들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한 역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 잡았겠어요. 늘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 날 사랑해 줄 사람. 진짜 나하고 같은 마음인 사람. 나를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속을 다 털어놔도 될 사람. 이런 사람 어디 없을까? 찾아요. 그렇게끔 만드는 거예요, 영이.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정적인 사람으로 딱 변화되는 순간에 요 증세가 착 찾아와요. 그래서 갑자기 외로움이 엄습을 해서 막 외로워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센티해지면서 무기력증이 와서 다 그만두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거 찾아와요. 그리고 뭔가를 주님이 하라 그러면 두려워서 사역자가 되고서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제 뭔가 다른 사역을 더 펼쳐나갈 거 생각하는데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자신감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의 영이 엄습을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받아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떠나갔는데도 찾아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계속해서 쫓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내 것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서 택해서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한 건 뭐예요? 다 그 다른 신들을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속이는 그 말을 다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외로움의 영이 찾아올 때 그냥 외로워하고 두려움의 영이 찾아올 때 그냥 두려워하고 그리고 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좌절하고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고 무기력증이 오면요. 사람들이 이거 하자 그러면 저거 하자 거절 못해요. 제가 거절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뭘 하자 그럴 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는 대로 해요. 주님이 이런 것을 저에게 경험시키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영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만히 못 있고 열심히 사람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일을 해야만 편안해지니까 안 그러면 외로워져서 그러니까 외로움의 영이 그렇게 완벽주의적으로 일도 하게 하고 일에 미쳐서 워커홀릭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없으면 갑자기 허탈감이 와가지고 외로움이 엄습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그래서 무기력증이 확 찾아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다 그만두고 싶고 하기 싫어져. 이런 것들. 속으로 생각하세요. 내 안에 지금 무슨 영이 역사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런 거에 잡히면 영이 약한 내 옆에 자녀들 아니면 나를 만난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영향을 미쳐서 그 영향이 그들에게도 가서 같은 영이 집안에서 운행하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녀에게도 우울증이 있어요. 그 우울증이 자자손손이 내려간다는 거죠. 또 질병의 영, 당뇨가 요즘은 가계를 따라서 내려온 병이 아닌 것도 많이 일어나지만 많은 부분이 당뇨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계로부터 내려온 영이 그 질병의 몸 안에 그 세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병을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암 걸리면
자녀 중에서도 암을 늘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는 그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든 이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 그 사건에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다 보니까 감정의 상처를 받고 생각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 기억의 상처가 있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육체의 병을 만들어요. 우리가요 독을 많이 품으면 화가 나는 걸 꾹꾹 참으면요 온몸에 염증기가 생겨요. 관절염, 염증이잖아요. 마디마다 염증 있는 사람 뼈마디가 다 아파. 그건 뭐예요? 몸 안에 독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회개해서 계속 내쫓고 하면 질병이 낫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을 분명히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섬기게 됐고 그들이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것을 배워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땅에서 살아오던 습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영이 그들 안에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셔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 내려가서 얼마 있다 보면 또 다시 그 증세가 찾아와. 그러면 뭐예요? 요것들이 또 찾아왔구나. 그 영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내셔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거룩한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7족은 다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의 역사되었던 이런 것들을 쫓아내도 여러분 여기 찢어진 거 약 발라가지고 해도 얘가 다 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감정의 상처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쫓아내면서 회개하면서 말씀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내 안에 집을 짓고 딸을 틀고 있던 거 무너졌는데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다시는 그걸 다시 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리고성 다시 세웠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우지 말고 다 무너진 거 거기엔 다시는 세우지 말라는데 세우니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자자손손이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이들이 끌려가서 정함을 입는 기간을 두신 건 자손 중에서 이것을 깨닫고 돌이킨 자들에게만 진정한 구원이 있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버린 것을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네 스스로가 웅덩이를 판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뭔가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열심히 하는 거는 하나님을 버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이유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나에게 구원의 길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바로 하느님의 모든 것을 내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한다면 좌절 없죠. 두려움 없죠. 의심 없어야 돼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대. 첫사랑, 그 십자가에서 은혜 받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을 다 초토화시키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긴 거예요. 분명히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벌써 이계명을 어기면서 그리고 다른 신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니 3계명을 어기면서 아무리 그들이 주님만 사랑한다고 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나안 칠족에게 가르침을 받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여전히 갖고 있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의 말을 잘 유의해서 보세요. 입의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나 긍정적인 말이 나오나 믿음의 말이 나오나 세상적인 말이 나오나.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에서 20절에 그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니네가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네 마음을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소독하고 열심히 하면서 마음을 안 씻는 거, 그거는 더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할례 받은 마음, 이가 이스라엘이에요. 할례 표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만 의지하는 마음. 내 영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얻어요. 우리 식구들 다 구원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구원해요. 그래서 나에게 한 달란트 줬는데 내가 두 달란트가 아니라 열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을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이 땅에서 내가 확장되어진 만큼 하늘에 가서 권세를 누립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그 권세를 누리도록 심령이 깨끗해져서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것이 우상 숭배라. 내 안에 있는 이 영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이것들이 있으면 자꾸 나를 속이거든. 자꾸 그 영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거든. 넌 안 돼. 너는 이렇게 부족해. 넌 이렇게 사랑 못 받았잖아. 나는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했죠. 근데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얼마나 다른 얘기야. 나를 사랑해서 나는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내 얼굴을 너에게서 돌린 적이 없어. 우리 부모가 우상을 섬겼어도 나는 우상 섬기는 자 중에서 뽑아내서 아브라함처럼 뽑아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걸음걸음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이 경험한 것들이 가르침이 되어지고 내 재산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할 때는 나는 버림받은 자 같이 느꼈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자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와보니까 이 모든 게 내게 영적 재산이더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영적 재산이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너무나 생각도 안 하고 싶을 만큼 상처였어. 돌아보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주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그것을 경험하게 한 거고 또 그러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위로하고 예수님께로 그를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먼저 겪을 땐 아픔이었고 상처였어요. 바벨론에 끌려갈 땐 너무나 고통이었죠. 다니엘이 환관이 되었어요. 멀쩡한 남자가 내시가 된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가 결국은 얼마나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먹주를 치셨는데 이 먹주를 친 여기에 제대로 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영적인 싸움을 내가 싸우고 주님 안에서 나를 세워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걸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머리로 섬기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보내서 하나님만이 주권자인 것을 알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주권자인 것을 알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안에서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라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이것이니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믿으면 주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 악한 영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 지나온 상황 속에서 나를 그렇게 속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내 안에서 살고 그리고 나를 좌지우지 주장했던 거예요. 이제 속은 거 깨달았으면 물리쳐서 다 회파시켜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아멘. 이름을 불러가면서 쫓아내야 확실하게 떠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포하셔야 돼요. 회파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기력의 영아 결박을 받고 조용히 떠나갈지어다. 너는 이미 다 회파되었다. 예수님 이름으로 너는 다 회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내 안에 있는 영을 하나하나 다 불러서 두려움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이미 회파되었음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렇게 하나하나 계속 조금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조금 무기력증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무기력증의 영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조용히 떠나라는 얘기는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흔들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 우리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걔네를 순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확실히 믿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서 될까? 하는 생각 품으면 안 나가요. 그리고 제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본인이 싫어하면 내쫓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내 안에 확실히 내가 이거를 쫓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이건 쫓아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내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면 이 선포가 걔네들한테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쫓아내고 선포하시고 쫓아내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울툴두툴 내 안에 파여지고 상한 심령들 있잖아요. 이거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보혈을 뿌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앞서서 잔재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성령의 백휼으로 다 슉 뽑아서 청소시켜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거 다 주워다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생수잖아요. 생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한 것. 로마서 9장 31절과 우리 32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9장 31절과 32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해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졌어도 율법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제대로 된 구원을 누리지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경외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한 건데 그들이 그 경외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십자가 복음을 주고 십자가 복음을 준 이유는 우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만 경외하게끔 하기 위함인데 그 십자가를 보고 아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셨어라는 걸 알지만 그 십자가가 내 심령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십자가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들어도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지고 구원을 제대로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야. 기억하세요.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갖고 그분께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은혜가 구원받는 역사가 매일매일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도 정함을 입는 길이니까 감사하노라. 그리고 계속 회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또 뭘 생각을 잘못했나요? 하면 이전에는 어떤 자범죄의 회개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고 내 입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악한 것들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주님은 반드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소리를 좀 질르시겠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소리를 지르면 터지면서 나가거든요. 답답하게 이렇게 눌려있으면 걔네들이 숨어요. 저 안으로 숨어서 탁 숨어있다가 나간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짜잔 나타나요. 오늘 제가 영적인 진리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나를 찾아서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영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